언니는 성격이 좀 무난하게 가자. 그 주의죠. 네. 좀 차근차근 가자. 네. 또 뭐를 내가 하나를 끝내놓고 돈을 벌었을 때 네. 딱딱딱딱딱 매듭을 지어서 네. 성공을 하길 바라죠. 그러죠. 그렇죠. 네. 그건 누구나 그래요. 또 누구나 그러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 네. 안 그런 사람이 누구냐? 언신랑이에요. 아, 좀. 언신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일을 좀 벌이는 스타일.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어. 이게 해결이 안 됐고 저것도 해결이 안 됐어. 이것도 해결이 안 됐고 저것도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뭔 사업을 하더라. 누가 뭔 사업을 해서 안 됐더라. 하면은 꼭 자기가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 네, 기도 열고. 그쵸? 네. 꼭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망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회사 건져서 살려보려고. 자기하고 거리가 전혀 틀려. 거리가 전혀 틀려도 어쨌든 신랑이 저쨌든 꼭 끼는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신랑이 이제 이렇게 말할게. 그냥 뭐 빨리 알아듣게. 차장사도 했다, 배장사도 했다가, 과일장사도 했다가. 과일장사 뭔 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응? 예를 들어서 뭐 밭대기를 뭘 사서 뭘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는 스타일을 말을 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만지는 스타일을 말을 하는 거야. 한 군데 손을 대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마 신협, 농협, 제2 금융권에 빚이 제일 많을 거야. 네. 그쵸? 네. 여기서 왜? 너무 잘못 드셔가지고. 언니는 하나하나 갚아가는 스타일이고, 신랑은 갚아놓으려고 마음먹으면 딱 가면 또 빚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게요. 환장하겠는 거야. 근데 한번 물어봐. 7년 전부터 네. 내 사업체가 3개예요, 4개예요? 2개? 2개? 2개. 네. 또 있어요, 2개가. 아, 이제 그게 이제 파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네. 2개가 또 있어. 그래서 4개인 거야. 3개야, 4개야 했잖아. 네. 4개인 거라. 뭐, 언니 앞으로 돼 있던, 신랑 네. 앞으로 돼 있던. 네. 어쨌든. 근데. 아, 맞네, 4개네. 맞죠? 네. 왜 무당 공수 틀리게 만들지 마세요. 맞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런데 이 4개가 7년 전부터 딱 쏙 정지. 우리 테레비 딱 끊었을 때, 맞아. 아, 이거 정지 딱 시켜놓고, 일단 화장실 갔다 와서 봐야지. 딱 그 네. 정지야. 네네네. 어? 네. 이 세월이 7년 전부터야. 네. 계속 7년 전부터 오늘 돼. 내일 풀어져. 맞아요. 모레 풀어져. 네. 급해 풀어져. 어머? 풀어주긴 뭘 풀어줘? 하나도 안 풀어주고 있어. 맞아요. 어떻게.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풀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래. 이건 또 나무 주기 뭐하니까 갖고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나무, 예. 고생고생 했거든. 고생해서 나무 질라니까 여기가 배가 아프거든. 아. 못 줘. 그죠.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지고 있어야 돼. 어? 욕심이 많아. 욕심도 많고, 또 아저씨가 승부력이 또 강해. 그러다 보니까, 아, 씨발 거, 전라 사투리로. 아, 씨발 거, 저 또.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줘! 딱 그 스타일이야. 알아들어요? 네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뭐, 무르마 고향 요수인데, 요수도 붙였다가, 뭐, 그 바다. 남해 바다라 그래야 되지. 네, 네. 남해 바다가 쭉쭉쭉쭉 비쳤다가 지금 그래. 네, 네. 아저씨 하는 일이 네, 네.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례는 섬진강, 섬진강도 비쳤다가 난리가 아니야. 네, 네. 긴급한 대답해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왜 이렇게 지금 화경으로 지금 물이 보인단 말이야. 물을 끼고 장사를 하실란가 봐. 그런데 네. 아저씨 사주 오기 참 있잖아. 우리처럼 언니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조금 우리처럼 빌고 가는 사주야. 근데 무식해도 너무 무식했어. 어? 운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운을 지금 뺏기고 있어. 반대로 언니가 7년 전에 진작에 우리 같은 사람만 찾아와서 아저씨 운 좀 받아뒀더라면 아저씨가 아까 4개 이거 절대로 2개는 빵빵하게 짱짱하게 잘 나갔을 거야. 어? 한번 물어봐요. 배에서 석유를 팔아요? 아, 그런 일을 했긴 했거든요. 나는 몰라요. 네. 배에서 석유가 뭔지는 모르는데, 배에서 석유를 파나? 지금 딱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배에서도 석유 갖다 달라면, 그러니까 배에서 저 배에다 석유 갖다 주고, 저 배에다 석유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사업 구상 안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럼 그걸 하지, 이 멍청아! 아... 어?
이걸 했더라면 차라리 나갔자. 남의 바다도 보이고. 요수는 오르막호야. 그럼 요수 살라 그랬어요? 목포도 아니, 보이고. 이쪽 아니고 하동 그쪽? 하동? 예, 그쪽도 남해 그쪽이죠, 남해. 남해? 예, 예. 남해 어쨌든? 예, 예. 그런 바다, 남해 바다 주기를 따라 그런 게 보였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업을 했더라면. 그걸 다른 사람 주려고 생각했다가. 멍청한 놈. 어휴, 남신랑 여기서 미안해. 멍청한 놈이 따로 없어. 이게 멍청한 놈이야. 안 그래? 이게 언제 그랬냐? 4년 전이야. 생각해봐. 예, 그 비슷하게. 예, 그런 것 같아. 3, 4년 전이야. 예, 예, 길게는 맞아. 5년이고. 예, 맞지? 예, 예. 이거 대가리 왕청 다 갔어. 그 준 사람은 장사 잘 됐을 거야. 한탕 해 먹었을 거야. 어? 그러니?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시작을 했는데, 차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차로 뭐를 해야 되는데, 어? 산을 사야 되는지, 어? 네. 산을 사야 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네네. 산을 사야 되는지, 산에 있는 거, 그 속에 있는 거, 뭐를 사야 되는 건지, 네. 사가지고 장사를 하려는가 봐. 네. 뭐예요? 삥! 갑자기, 어떤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있었지,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지만, 그 바위에 드르륵 그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석산 돌산 돌산 네. 드르륵 뚫는 거. 네, 그걸 이제 깨가지고 그걸 그래. 싣고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지금 차가 다섯 대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고차로. 그러죠. 어차피 중고차. 중고차로 오니까. 네. 너는 네가 니네 집이니까 알고 난 무당이 맞춰야 돼 씨부라. 그냥 네.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하지 마. 네. 무당 맞출 때 그냥 맞추잖아. 그 속, 배속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네.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빨리. 응? 왜? 이게 중간에 완전히 나 혼자 도장을 찍고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들레이가 겁나 많이 됐을 거란 네네. 말을 하는 거야. 그치? 네네. 들레이가 겁나 돼서 내년은 되겠지. 올해는 되겠지. 맞아요. 이거 맞죠? 네. 그러다가 5년이란 세월, 6년이란 세월, 아까 속장사나 네. 하지. 그러니까. 왜 이 장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이 장사에서 올인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비치게 만드냐?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그게 하나에다가 못 바꿨으면 좋겠어. 버리려는 건 너무 많아. 걷어들이지를 못하고. 내 욕심만 너무 강해. 맞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신랑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내가 나서게 생겼어. 차라리 내가 해야 되겠다. 네. 나 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어? 맞아. 알았네. 해놓고 사고 쳐. 그러니까. 자네 말대로 하겠네. 해놓고 사고 쳐.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언니가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네. 그러나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체에 가압류의 가압류라 그래야 되지. 예. 이게 가압류의 가압류의 가압류가 딱 붙이게 보여. 맞은 것만 대답 좀 해요. 네. 맞으면 맞다 틀리면 네. 틀리다. 맞아요? 네네네.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영어를 들어가서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 그리고 지금 내가 목소리 잘 안 나와요 지금. 힘이 네. 없어. 밥을 안 먹었어요. 네. 어? 가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풀어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몇 명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네. 어? 네. 한 열 몇 명은 떨어져 나가, 열두 명 정도는 떨어져 나간 걸로 보여요. 네, 네, 돈 안 줘서. 네. 하나는 해결을 하고 있는데, 네 명자, 세 명자, 그 것들이 꽉 잡고, 네. 풀어주질 않아. 네. 풀어주지 않으면, 이 차 나가면은, 막말로 차에도 압류야. 그렇죠. 맞죠? 네. 차에도 압류, 뭐에도 압류. 그게 어떻게 굴러갈 건데? 압류 인생, 지금, 압류 인생만 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빚이. 맞죠? 네. 압류 인생에서 당신 명으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야. 네. 맞죠? 네네. 그 사람 아주 신랑 그 인생 명예를. 네네. 당신은 바꾼데, 이 명예를 풀어줘야지 당신 걸로 바뀌지. 안 그래? 네. 맞지? 네네네. 그러니, 어? 쉽지 않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네네네. 됐죠? 네.